이전 에피소드에서 갭과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 간의 차이점, 다른 점을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ABC와 그리고 기존의 가상화폐 암호증표와의 차이점입니다. 간단해요. 비교해서 간단한 편인데 기존의 암호증표들, 가상화폐들은 하나의 레저, 그렇죠? 하나의 레저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ABC의 경우에는 각각의 커런시 유닛이 그 자신의 레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레저, 기존 가상화폐, 기존 가상화폐라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고 나머지들도 비트코인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하나의 레저이니까 하나의 레저를 공유합니다. 근데 이건 실험실에서는 가능해요. 실험실에서는 가능.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에서는 운용이 불가능. 왜 그러냐니까 그 이유가 간단하죠. 왜 간단하냐니까 모든 시장 참가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 뭐 명이라고 하죠. 기존은 대개 기존의 어떤 가상화폐들은 사람들이 입주된 사용자죠, 그죠? 모든 시장 참가자가 다른 모든 시장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뭐 이제 실시간으로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실시간 또는 마이닝 주기, 그죠? 마이닝 인터벌로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이닝 할 때마다 마이닝 끝날 때마다 100억 명이 다 그 뭐예요? 그 레저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뭐 간단하죠. 어떻게 마이닝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100억 명이 다른 모든 100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장 참가자가 슈퍼컴퓨터를 사죠. 슈퍼컴퓨터 수준의 메모리 를 보유해야 되고 그리고 통신망도 기존 대비 뭐 만 배 이상은 확장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ABC 방식은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ABC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화폐 유닛, 각각의 화폐 단위가 제각기 별도의 블록체인을 구성합니다. 블록체인을 구성. 화폐 단위가 현재 지난 에피소드에서 대략 2천억 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2천억 개의 화폐 단위. 3정입니다. 2천억 개의 블록체인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별도로 제각기. 그러니까 화폐 단위 각각이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시장 참가자도 자신의 데이터 외에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다 다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ABC 경우에는 자기 외에는 다 자신의 정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질 필요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하길래 이것이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하길래
여기 가능한가 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이 ABC라고 하는 것이, ABC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웹의 일부임. 일부. 스페이스 웹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란 말입니다.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수풀 아키텍처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풀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동작되는지도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정리하자면 ABC의 경우에는 제각기 별도의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그리고 제각기 별도의 레저를 관리한다는 거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저가 모든 사람들을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동일한 레저를 공유를 하는 방식이 돼요. 그런데 AB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모든 지슬들은 반드시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하나의 계정에는 반드시 하나의 잔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잔고, 자신의 잔고만, 잔고에 해당되는 레저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전 방식과 달리 각각의 시장 참가자가 슈퍼컴퓨터와 같은 메모리를 가질 필요도 없고, 기존의 스마트폰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통신망도 기존 통신망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이전 방식은 실시간이 불가능해요. 이전 방식은 실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을 구현하기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100억 명 중에 한 명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그 순간에 100억 명 모두가 그 자신의 레저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마이닝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활용하죠. 그런데 ABC 방식은 실시간을 기본적으로 구현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구현. 이 내용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잘 봐두시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실제 펑션으로 구성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